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자, 그리고 백3에 김동진, 김우석, 박병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미드필드에 김준현, 정승원, 류재문, 황순미. 자, 포드에 김대원, 에드가, 세이징야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3-4-3의 안드레 감독의 대구 FC인데요. 네. 일단은 적태욱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병현 선수가 나오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공격력은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세징야, 에드가, 김대훈 선수, 그리고 최근에 또 정승원 선수와 류재문 선수가 중원에서 잘해주고 있고.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백스리에 김주성, 김남춘, 황현주가 들어섭니다. 자, 두툼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최용수 감독인데요. 알리바이프, 코광민, 오스마르, 윤종규, 이명주입니다. 아, 최전방에 박박 라인, 박주영과 박동진입니다. 네, 최용수 감독이 오늘 정말 스무스를 던졌어요. 네. 정말 주세종 선수, 고요한 선수, 페시치 선수를 대기 명단에 놓고 오른쪽에 윤종규 선수, 그리고 또 오스마르 선수를 미드필드에 올렸습니다. 자, 17라운드 때는 이제 1대2 황순민 선수 골 있었고 알리바이프 정현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는데 FC 서울 내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 FC 서울, 오른쪽 대구입니다. 네. 자, FC 서울 박주영 첫 번째 프리킥 기회입니다. 황현수 들어와 있고요. 자, 좋은 위치예요. 네. 자, 낮게 들어옵니다. 파운드 된 볼. 네, 문전에서 슈팅 기회 빼주고 원발 좋은 슛 높이 떠가는 슈팅 넘어갑니다. 알리바이프 선수죠? 네. 드레 감독도 지난해 FA컵 우승을 또 이끌어낸 그렇죠. 감독입니다. 네, 프리킥 올라갑니다. 반대쪽에요. 됐어요. 네, 맞고 들어진 볼 코드넵니다. 중복이 되는 경기예요. 그렇죠. 네, 왼쪽 높이 뜬 볼입니다. 자, 됐어요. 됐어요. 어! 네, 패를 데려 살짝 벗어야 되죠. 어깨를 잡힙니다. 야, 네. 네. 자, 일단 프리킥을 선언을 했고요. 네네. 선수들의 움직임 중요합니다. 자, 박주영 갑니다. 가는데요. 네, 가는데요. 프리킥. 아, 수비병이 걸려. 다시 한번 슛. 자, 몸을 맞고 벗어납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합니다. 가는데 일단은 저 얼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일단 몸에 맞으면서 코너킥이 됐는데요. 그렇죠. 강하게 네. 가죠. 세징야 선수가 들어갔는데 세징야 선수 다시 한 번의 슈팅이 지금 네. 무릎에 걸렸는데요. 원쿠션 투쿠션인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 코너킥 기회. 네, 박주영. 자, 1대1 대일방을 하고 있는 대구대요. 올렸습니다. 갑니다. 헤딩골. 네. 높이. 골라이너. 황현수 선수가 같이 지금도 공격적인 작업을 했는데 네. 수비수가 같이 경험을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 헤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이명주 선수. 야, 그러니까. 가는데요. 끝까지 가는데요. 자, 다시 볼드 받고요. 자, 한가운데 치고 들어옵니다. 짧게. 자, 윤정규 선수. 왼발 좀 슛. 나 반대쪽. 나 꺾이는 슈팅. 윤정규 선수도 오래간만에 지금 경기를 아마 뛰는데 네. 자, 측면에 이 젊은 선수 윤정규 선수가 살아난다면 FC서울로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스마르 빼돌렸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측면으로 네, 윤정규. 네, 직선 빠른 패스입니다. 됐어요. 안쪽으로 질수로 패스 문전에서 아, 찬스입니다. 수비 상이야. 슈팅이 살짝 벗어납니다. 아, 이거 슈팅도 아니고 네. 뭔가 골키퍼 나오는 건 조현우 선수 나오는 거 보고 칩샷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좀 아쉬운데요. 네. 야, 여기서 이명주 킬러 패스는 완벽했고요. 찍었는데요. 살짝 오른쪽. 네. 조금 전진 배치가 돼 있는데 다 올렸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펀치 다시 세컨볼 기회. 네. 아, 그러나 골 잡는 과정에서 문전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볼 근처에 볼을 뿌려줬기 때문에 자, 지금 잡기도 애매했고 네. 뭐 선수들이 워낙 수비나 공격수가 몸을 던지면 지금 헤더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약점을 찾은 걸 이쪽에 에드가 맞고 세징야! 세징야! 그럼 골키퍼 먼저 나옵니다. 자, 유성 골키퍼 잡아내고요. 야, 아주 심플하게 지금도 네. 얼리크로스 해주고 살짝 열어주는 잘 올라왔죠. 네. 에드가 세징야. 네. 비어 있는 지점으로 연결. 직선 길게 갑니다. 자, 에드가 트래핑. 아, 파울 없이. 자, FC 서울의 반격. 빠르게. 자, 이명주 올려놓고 측면으로 연결. 박동진. 자, 박동진. 세 명이 오쌉니다. 자, 박동진. 자, 그러나 불터치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 종료 휘슬. 자, 득점 없이 일단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대구의 공격이 생각보다는 쉽게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네, 대세가 라인이 일단은 오늘 완전히 FC서울 수비 라인에 묶였어요.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죠. 대구 오른쪽 FC서울.
집선 길게 갑니다. 자, 그대로 쳐다! 아~ 오른쪽 벗어낸 슈팅. 자, 이거거든요. 네. 네. 중앙에 스테이징이야.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스마르 빠른 수비. 자, 그럼 에드가! 에드가! 에드가 안 돼요. 골로 뺐습니다. 골로 뺐습니다. 에드가 뺐고! 네, 수비. 이야, 지금도 김남춘이었고요. 황현수. 아, 죄송합니다. 황현수죠. 야, 슬라이딩으로 밀어냅니다. 슈퍼 태클이에요. 네. 에드가! 자, 분위기를 북돋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갑니다. 네, 윤정규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네. 자, 노련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최용수 감독인데요. 네. 고요하지 않은 고요한 선수. 그렇죠, 네. 그렇죠, 코너. 자, 갑니다, 가는데요. 올라갑니다. 문전에서 터진 볼이고요. 자, 반대쪽인죠. 네, 문전에서 알리바이프인데요. 알리바이프! 자, 그렇죠! 코킹 슈팅! 아, 지금도. 일단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 볼이 정말 좋았고요. 네. 오늘 알리바이프 선수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톡톡이 자신의 역할을 해줍니다. 네. 네. 네, 선수 교체. 아, 김대원 선수를 빼주네요. 자, 김대원 선수 오늘 뛰었는데 네. 박기동 선수 오늘 12번째 출전 경기. 나왔죠. 아, 올라가야죠. 골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넥턴 놓쳤고 이거 들어갔죠. 네. 아, 아하. 에드가! 이야, 지금도, 와, F서울로서는 유상훈 골키퍼 네. 안 지냈거든요. 아, 볼을 놓지, 네. 유상훈 골키퍼.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야, 잡아내지, 놓쳤어요. 아하, 약간의 충전이 있었지만, 네. 파울을 불었고요. 아. 김남춘, 재빨리 볼 처리. 잘 올라갔죠? 자, 잡으면서, 아, 살짝 손으로 잡았네요. 네. 네. 자, 단순하게 갑니다. 높이. 빼주면 가슴 트래핑 잡고 세징이야. 네, 그리고 들어옵니다. 자, 두 명 수비. 자, 박기동이요. 박기동이요. 왼쪽. 네. 아, 이걸 파울 없나요? 네, 그대로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네. 길게. 중요한 순간 여기서 접었는데. 아하. 자, 몸을 타고 네. 지금 돌아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알리바이엡. 자, 걷어내는 그 장면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 박기동 선수가 볼 소리를 했고요. 네. 네. 비디오 판도. 네. 아, 그냥 갑니다. 네. 그냥 가죠. 네. 고의적이냐, 자연스러운 동작이냐. 네.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중요하죠. 한 골이 중요합니다. 김장철과 맞물려서 펼쳐지는 네. 고춧가루 부대. 그렇습니다. 네. 고춧가루죠. 네. 네. 왼쪽. 네. 치면서 길게. 네. 떨어지는 볼이요. 세징이 안 돼요. 세징이 안 돼요. 왼쪽. 돌아들어옵니다. 네. 아하. 오늘 세징야 선수도 몸이 무거워요. 네. 네. 왼쪽에서 코너. 나중에 순간에서 올라갑니다. 자, 갑니다. 네. 아, 코스를 넘깁니다. 이야, 제대로 네. 타이밍 기가 막혔는데요. 네. 돌리긴 잘 돌렸는데. 네. 나 왼쪽. 네. 돌려주고 정확하게. 야. 우와. 깻잎 한 장 차입니다. 자, 네. 각도가 살짝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공격 기회를 잡아야 할 대구가 네. 코너킥을 허용. 잘 봤는데요. 네, 자, 정승원인데요. 네. 살리고 올라갑니다. 살리고 헤드가 오! 벗어난 슈팅. 5초로 벗어난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지금도 반대쪽으로 잘 열어줬거든요. 네. 야, 이 정승원 선수가 볼에 대한 집중력 좋았고 몸을 던지는 바이스쿨 슈팅이었는데. 네. 자, 페시치. 야, 천천히 와라. 오, 네. 천천히. 네. 네. 아, 파이팅 해라. 예, 패스. 예, 오늘 박동수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약 3분 정도 남아있고. 오! 자, 포항이 이렇게 되면 거의 쐐기골 정도의 느낌인데요. 포항 네. 진짜 고춧가루네요. 오, 끝에 그래요. 패스치네요. 그렇죠. 돌아섭니다. 패스치죠. 갑니다. 네, 자, 자 패스치. 이명주고요. 이명주. 이명주! 아,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아, 지금도. 강력한 돌파. 네.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좋았고요. 네. 이명주 슈팅까지도 완벽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도 마무리를 한 방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만들어져야 네. 되는데요. 자, 전면에서 신창무 신창무 벤츠고 에드가 에드가 두 명 수비 에드가 잡혔어요. 자, 끝까지 절벽 수비를 하고 있는 F서울입니다.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긴 했는데요. 간행의 사이를 뚫었는데요. 네. 감히 수상을 입은 F서울의 마지막 수비 집중력. 자, 가야 됩니다. 싸워줘야죠. 길게 크로스.
자, 에드가 잡고 남은준에서 오스마르 걷어낸 볼 오른쪽 밀고 나갑니다. 네코 요한. 자, 이제 시간 끌기 가야죠. 시간 끌기. 네, 추가 네. 시간 이제 거의 다 흘러갑니다. 네, 거의 다 흘러갔고요. 오른쪽 슬로스월트 네코 교종료. 끝까지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최용수 감독 FC 서울 3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드디어 보여줬긴 했지만 네. FC 서울이 확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은 FC 서울이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